안녕하세요. 말로만 이재인입니다. 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사지마비보다 통증을 견디는 게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이 통증은 겪지 못한 사람들은 싹 배는 듯한 느낌.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머리 아픈 통증은 누울 때마다 항상 겪어야 돼요.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눈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.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견딜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게 얼마만큼 견뎌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더운 여름에도 제가 긴팔을 입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면은 통증이 정말 너무너무 심해집니다. 칼로 막 베는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.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데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. 마약성이라서 그런지 통증은 그대로 느껴지는데 정신만 몽롱해지고 헤롱헤롱거립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약을 먹지 않고 오로지 그냥 참고 있습니다. 신경 자체가 이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는 통증 전달 물질들이 조금만 분비돼도 막 과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게 되고 별로 안 아파야 될 감각들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, 닿아서 아프다. 너무 아파하니까 의사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죽을 때까지 이 통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.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. 이런 소리를 의사가 했었어요. 그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제 옆으로 와가지고 제 손을 잡거나 제 몸을 만지면은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. 너무 아파가지고. 그때 제 와이프가 보고 하는 말이 애들이 그냥 잡으려고 하는데 좀 참으면 안 되니?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. 왜냐면 너무 아프거든요. 제가 아픈 거는 이해 못 해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속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통증이라는 게 정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. 다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모르는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든지 안전을 중요시하시고요. 다치지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